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예술가 분들에게 스토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의 스토리는 어떤 서사 예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정도차를 두고 어떤 예술에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예술에는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토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각자가 하시는 그 예술에 창조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온라인 공간에서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거창한 제목이죠. 우린 예술을 왜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너무 많거나 답이 사실상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서론을 열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시죠? 예, 고대 그리스 철학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글, 남겨진 것들의 분량을 다 읽어보면은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득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과 같은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예술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의 방식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에 대한 수사학을 완성한 사람이죠.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게 그 글들은 읽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토스는 정서적인 감흥을 얻어내는 방식일 수 있겠고요. 에토스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작업이 될수 있겠고요. 로고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죠. 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세 가지 차원으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경로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굳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평상시 던지진 않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합의되진 않지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부분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손톱을 깎았거든요, 아침에. 근데 손톱을 깎아서 손톱을 당연히 깎고 난 손톱은 버리죠. 근데 버려진 그 손톱은 방금 전까지 나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었던 거죠. 나를 이루던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피가 돌고 말을 하고 살이 있고 일정한 중량을 갖고 있는 이 실체, 이것은 유기체적인 영역으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동물도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다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의식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의미작용의 영역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예술을 통한 세 가지 설득의 방식은 이 의미의 영역, 의식의 영역에 어떻게 하면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존의 예술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활동을 하고 싶고, 나만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고 싶고, 그런 생각 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술은 끊임없이 기존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예술의 어깨를 밟고 나서, 나만의 어떤 것을 만들면서 새로운 어떤 그 의미를 생산하고 또 새로운 감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상적으로 어떤 그 작품에서부터 뭐랄까, 자극을 받거나 충격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알던 상식이 깨졌거나 이런 어떤 그 감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그 예술이 갖고 있었던 독창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다 어떤 일정한 훈련의 기간을 거쳤을 수 있어요. 어떤 예술 분야에 있든지 간에 기술적인 훈련이든 지식적인 훈련이든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 노련해진 숙련된 그런 예술활동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인간에게 이 원형, 이 아키타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100% 새로운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등산을 할 때 보통 북한산 같은 유명한 산들은 여러 등산로들이 있습니다. 등산로라는 것은 그 산을 많이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이제 길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의 집적이 낳은 어떤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예술 작품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셰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클리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술활동을 과정을 거쳤더니 나름대로 안정적인 결과물에 도달하더라. 근데 클리셰와 아키타입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 원형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칼 융 같은 사람은 인류의 무의식을 이야기하죠.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한 민족의 한 사회 집단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선악에 대한 개념, 진위에 대한 어떤 판단, 어떤 도덕적인 지향 이런 것들이 응축된 상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을 건드린다는 것은 예술가가 자기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형이라는 걸 아주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그 이미지 세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과거에 전해 내려오는 구미호 이야기 아시죠? 저기 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 보면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그 아내를 만나러 돌아가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때 거인족도 만나고 많이 만나는데 그때 만났던 아주 매혹적인 여성 이미지 중에 메두사가 있습니다. 이 메두사와 구미호는 상당히 닮은 이미지예요. 인간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비인간이면서 탈인간이면서 매혹적인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이 주동인물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남성의 의도와 목적을 저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힘으로 작동을 하죠. 근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실 그 매력에 빠지고 나면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죠. 사실 이런 이미지들은 그냥 현대 대중예술 콘텐츠에서 우리 영화 속의 팜파탈 이미지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누아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샤론스톤 누님의 얼굴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원초적 본능 그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근데 그 저보다 앞선 세대의 그 많은 그 남성분들이 이 원초적 본능의 샤론스톤을 보면서 굉장히 끌렸다. 근데 저 여자는 그 이야기 안에 굉장히 무서운 여자이기도 하거든요. 매력적이지만 그 매력만큼의 무시무시한 어떤 그 주인공의 의도를 저해하는 힘을 가진 여성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어떤 아키타입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선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한테 이야기 형태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또는 문학 이론가이기도 하고요. 기호학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화, 전설, 우화, 서사시, 역사, 비극, 팬터마임,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 스틸 사진.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아마 지금 이 강의를 함께 보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예술활동의 진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무수한 형식 아래에서 내러티브는 모든 시간, 장소, 사회에서 나타난다. 내러티브 없이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고 결코 존재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어떤 문단이죠.
옆에 로저 생크라는 사람은 교육학자이면서 인지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그 학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보와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사건 중심으로 또는 우리가 사전에서 정의항, 피정의항을 그냥 암기하듯이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래 장기 기억 효과로 남는 이야기 또는 내가 인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어떤 그 오래 기억에 남는 정보, 그 다음에 인상적으로 내가 그것을 각인된 어떤 정보들은 이야기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지식은 경험과 스토리의 집합이 되며 지능은 경험을 솜씨 있게 사용하며 스토리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능력이 된다. 기억은 스토리에 대한 기억이며 기억의 1차적 과정은 스토리를 구성하고 저장하며 인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 스크립트를 갖고 있어요. 대본을.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올 때 마이크를 제가 왜 오른손에 쥐었는지 이것까지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비의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많은 강의를 하면서 아마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몸 안에 경험화된 스크립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을 때 아마 테이블과 저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의식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제 몸의 형태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편하게 밥을 먹으려면 그렇게 그 정도의 거리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순간이 아닌 이례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남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 끌어당길 때에는 이야기 형태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와 이야기는 반대되는 말일 수 있다고 로저 생크는 말을 해요. 근데 일상적인 행위와 예술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말일 수도 있죠. 일상적인 행위는 우리한테 어떤 산문적인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술적인 삶 또는 예술적인 행위는 시적인 순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갱신하려고 하고 어떤 창조적인 어떤 심미성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으려고 하죠. 근데 이런 행위들은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방식들을 차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식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론 카메라를 마주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합시다. 그 역사 이전 시대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바닷가에 나갔어요. 그래서 어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처럼 큰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너무 멀리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 저편까지 나갔는데 결국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망망대해인 거예요. 육지, 섬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이게 바로 그 별자리에도 이야기가 있는 이유일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별자리에 다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다면 시골 뒷산에 큰 뭐 나무가 있었다. 아니면 큰 바위가 있었다.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지형지물이 있었다. 대부분 이야기 있을걸요? 근데 그것은 농경사회에서는 보통 그 농사 짓고 살아가는 그 영토 바깥에서 멀어지면은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지형지물과 우리가 인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대상들에는 다 이야기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할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저 바닷가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별자리만 잘 알고 있다면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그 동서남북을 안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생존을 위한 도구적인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별자리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야기가 있으면 장기 기억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몰입감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별자리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 별자리를 기억해내고 그 별자리 다음의 정보가 연결된 정보가 동서남북 지리적인 정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과거의 구슬문화 시대, 그러니까 역사 이전 시대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 인간의 시대가 대단히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류를, 현생 인류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가 있지만 호모 나렌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야기하는 인간이란 거죠. 그러다가 역사 시대가 오면서 예술이
서사 예술이 양식화됩니다. 우리는 서사적인 욕망을 갖고 있거든요. 이야기 형태로 무엇인가 대화하려고요.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험을 내 기억과 어떤 병합해가지고 집어넣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정신작용인데, 이 현재의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머릿속에 병합하려면 이야기화 되어 있는 내 기억들의 집합과 지금 가장 유사하거나 아니면 접촉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접지면을 만들어서 이 경험을 이야기화해서 병합시키는 거예요. 우린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소설이든 연극이든 역사시대에는 많은 예술들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 예술이 물론 이때에도 역사의 분기를 이룰 만한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주 작은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큰 예술 양식상의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냥 사회구조가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인쇄술의 발명 같은 거.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쇄술이 발명하기 이전까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식자층과 식자층이 아닌 대다수의 문맹, 그 사람들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층과 피권력층, 이 경계가 너무 뚜렷했고 이 경계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쇄술이 딱 발명되고 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신분제가 변화되고 계급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아래로부터 내가 진짜 고급 예술, 엘리트 예술을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욕망들이 실현되면서 아래로부터 예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훈민정음과 인쇄술이 나왔던 그 시기 이후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선비들이 양반들이 뭐 3장 6구 45자 안팎의 뭐 시조 같은 것 정확하게 율격을 지켜서 시조를 쓰고 놀았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배운 적이 없는 서민들도 한글이 있기 때문에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제 어시조나 사설시조나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그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민화 같은 거 막 그리면서 새로운 어떤 아래로부터의 대중예술들이 또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신분제가 동요가 오고요. 이제 시민의식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의 큰 어떤 변화의 물결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온라인으로의 전환, 특히 디지털 문명의 전면화는 나중에 가서야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대단히 큰 변혁이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우리는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월드와이드 웹이 보편화되고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점점 젖어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지 않는 분들 계시나요? 대부분이 스마트폰 쓰죠. 여러분 카카오톡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소통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디지털 시대는 이 예술, 양식화된 예술을 이 미디어가 분화되는 어떤 속도, 그 양상에 따라서 예술을 또한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예술, 그 다음에 숙련했던 어떤 예술에 대한 테크닉, 그 다음에 쌓아왔던 예술에 대한 지식, 이것을 어떤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으면 이제는 안 돼요. 점점 더 미디어가 변화되고 분화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디어가 되면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여해서 완성하는 이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예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이인화 선생의 책에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조금 변형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회화 같은 경우는 그 예술 활동의 진료가 이미지죠. 그 소설은 내러티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와 내러티브에서 출발해서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이미지 내러티브가 같이 있죠. 어떤 경우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어떤 그 만화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내러티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션이 더해진 거죠. 이 모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예술영화 감독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중요한 저작 하나를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봉인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시간이 그대로 포착되는 어떤 경험, 이거는 예술에 있어서 한 번의 큰 변화일 수 있어요.
이처럼 그 예수를 이루는 진료들이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컨버전스 되면서 뭔가 다른 예술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사람, 그 공동체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잠재적인 예술 향유층의 요구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게임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냥 대중문화의 콘텐츠들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예술활동 결과물들의 VR, AR 게임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게임의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꽤 봤거든요. 게임에는 인터랙티비티가 있어요. 이거는 상호작용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맨 앞에 그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이 소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설책을 샀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죠. 내가 뭐 기분이 뭐 울적하다고 뭐 78페이지 읽고 23페이지 그 다음 읽고 그 다음 150페이지 읽고 이렇게 읽습니까? 이건 보통 한 방향으로 읽게 되고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나는 일방적인 수용자이거나 의미 판독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향유한다는 것은 그가 만들어 온 의미를 얼만큼 추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게임은 어떤가? 기획자와 창작자가 큰 틀에서 세계관을 만들거나 어떤 그 일종의 이야기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플레이어죠. 내가 플레이어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속도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내가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를 선택하고 주도하는 그 권리가 향유자에게 거의 이양되어 있는 거죠. 디지털 문화에서는 디지털 문명에서는 사실 그것을 향유하고 수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생산하고 창작하고 기획하는 사람 사이에 이 격차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함께 창작하는 것이죠. 향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향유를 통한 창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VR, AR을 제가 밑에 또 따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엔 리얼타임 리얼리티라고 제가 써봤는데 이런 많은 그 특성들이 하나의 예술 콘텐츠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회화를 하니까, 나는 그냥 음악 작곡을 하니까, 나는 연극을 하니까, 오케이. 그런 방식으로도 예술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를 들어 영화만 보더라도 이제 영화관 체험이라는 게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영화가 계속 과거와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나 우리 OTT라고 하죠. 이런 산업들이 워낙 발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뭐 몰아보기도 가능하고 내가 손 안에서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돈을 주면서 영화관까지 간다는 것 그만큼 시간과 돈을 더 쓰면서 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향유자가 어떤 방식, 어떤 감각과 어떤 체험을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수 있는 환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환경으로서의 디지털에 대한 이해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디지털을 활용하지 않는 예술 작업도 지금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아는 것까지는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개적 툴로서 멀티미디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트랜스미디어 시대거든요. 오버 더 탑이라는 건 우리가 알듯이 그냥 TV와 셋톱박스 TV에 있는 어떤 그 일방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내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통해서 콘텐츠를 나만의 방식으로 향유하는 거예요. 즉각적 능동적 연결 모델로서의 온라인이라는 것은 실시간성과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의 권리, 향유의 권리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어떤 의식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저는 다감각 다체험 스토리텔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예술활동을 하신다면 더 많은 향유자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이 그 프랑스의 필름다르 영화사의 그 영화 장면인데요. 이게 1900년대 초에 이 필름다르사가 만들어져서 진짜 예술적인 영화를 한다라는 평가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영화는 어떤 거였냐면 유명한 연출가와 배우들을 출연시켜서 연극을 그대로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뭐 뮤지컬, 오페라를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영화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영화라는 매체가 발명되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바로 그때 예술이란 그 아버지 예술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평론가 카뉴도는 영화를 제7예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 예술이 6개가 있겠죠. 무슨 문학이든 음악이든 건축이든 회화든 뭐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든. 근데 그런 아버지 예술들이 다 영화 안에 있어요, 사실. 연기하는 부분들은 연극과 가깝고요. 그 시나리오는 문학에 가깝겠죠. 그리고 뒤에 어떤 미장센적인 측면들은 어떤 건축, 그 세트 구성 같은 건 건축에 가깝겠고요. 그런 아버지 예술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영화가 예술이기 위해서는 아버지 예술을 그대로 어떤 재현하는 것, 모방하는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 여기에 치중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후에 이것은 그러니까 연극의 미장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영화는 쇼트와 씬 시퀀스가 나뉘어지면서 다양한 에디팅 방식, 편집의 방식들이 더해지면서 미장센과 몽타주라는 두 가지 표현축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영화의 장르들이 탄생하면서 영화만의 형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만의 어떤 예술적인 표현 방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이 필름다르사의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내 작품을 그냥 옮겨놓는 것으로 내가 예술활동을 온라인 예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시행착오를 앞으로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건 형식적인 창구의 전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내가 다시 옛날처럼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 예술활동에 난 전념할 거야. 물론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전과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와 비슷한 어떤 예술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필름다르 영화사가 예술을 한다고 영화 예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영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예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작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예술 작품의 경쟁 상대는 동료의 다른 작품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시회들이거든요. 제가 이 PPT를 준비할 땐 이 전시회들이 그때 당시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서울시립미술관에 가서 내가 돈을 주면서 굳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저 전시회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정도 되면 이미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고 이런 예술을 향유한 어떤 그 취미 기호 이게 상당히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이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그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회의 경쟁자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하다가 여기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온라인이라는 환경 속으로 예술이 들어가면요. 온라인 여러분 유튜브 안에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그냥 굳이 예술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수많은 콘텐츠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향유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은 너무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거기다 걸었을 때 나와 비슷한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더 큰 숙제죠, 이제. 거기는 너무 넓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기타 등등 지금 제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왼쪽이고 그냥 볼 때 오른쪽이죠. 100만 이상 문화예술 관련 유튜버 첫 화면을 캡처해 봤는데 저분들이 하는 활동을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술을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분들이 이미 100만 이상의 독자들을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요즘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하죠. 이미 한번 알고리즘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서 만들어지면은 계속적으로 저 사람들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취향이 그 사람의 미래의 취향까지 길들이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뭐 이런 종류의 동영상을 많이 봤다고 해서 미래도 꼭 그 동영상을 많이 보라는 법이 없는데 요즘은 다 친절하게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길들이고 있죠. 근데 저런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에 물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만족적인 자족적인 예술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내 예술 작품을 진정으로 평가해 주면 좋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여러분은 운동장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 운동장의 생리, 습성과 여러분들이 그 이해 속에서 예술활동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향유 방식의 선택권, 체험 과정의 주도권은 이양되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 번 말한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미술관 동선을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1 전시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화살표를 따라서 2 전시관을 가고 그 다음에 3 전시관을 가고 과거의 미술관들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경기도 미술관 동선이 아주 특별하게 좋거나 특별하게 나쁘다고 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된 하드웨어 건물들 이런 전시회를 하는 미술관 같은 데를 가보면 우리의 동선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면서 기획자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의미를 줄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이 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디지털이라는 온라인 공간들은 그 향유의 주도권과 선택권이 거의 대부분 향유자에게 수용자에게 가 있는 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권위가 사라지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 그냥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대장금 허준 이게 우리 사극 드라마 중에서 과거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극 드라마 중에 하나거든요. 두 작품이. 근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킹덤이 만들어졌죠. 저는 이제 서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똑같은 사극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다르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킹덤 같은 경우는 거대한 한 영화를 6개로 잘라가지고 시즌 1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드라마가 한 편이 끝나면 낭떠러지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면서 딱 끝나면 그 다음 주말까지 토요일날 방송 시간까지 어떤 기다리게 하는 기다림의 질을 발생시키면서 극적인 분절점들을 만들어가면서 드라마가 진행되죠. 드라마의 진행 속도도 대단히 느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드라마들은 서사의 형태, 속도, 향유자에게 어떤 끄집어 향유자를 흡입한 어떤 방식 이런 것들에서 미세한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동류에 속한다라고 보는 그런 예술 장르, 대중예술 장르, 문화 콘텐츠 장르들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변화의 노정 안에 던져져 있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다림의 질이 향유의 질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바로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좀 연장해서 보죠. 여러분 그 뮤지컬 보러 갔을 때, 연극 보러 갔을 때, 영화 보러 갔을 때 한 2시간 동안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에서 화면을 끄고 2시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세로 부동하면서 앞만 보고 앉아 계십시오 하면 앉아 계실 수 있나요? 뭐 앉아 계실 수는 있겠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뮤지컬 보고 연극 보고 영화 볼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앞만 보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쉽지 않거든요, 원래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저기 앞에 나오는 영화 같으면 저 스크린 안에 들어온 저 주인공에게 정서적 동화를 일으키면서 저 사람이 나인 양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닫힌 무대에서 어떤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인 양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슬플 때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 동화의 어떤 포인트를 보통 그런 예술들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나의 삶을 싣기 시작하면 그 극적인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인 것처럼 하는 그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적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밑에 보면 결절점, 핵심 결절점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석되지 않고 막 의미가 조금 분산되어 왔던 것이 한 방에 해석되는 어떤 특별한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또 결정적 장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결절점인데 이 두 가지 양자의 의도를 다 같이 감당하는 장면은 핵심 결절점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서사 예술이 꼭 아니더라도 회화를 하는 분들도
서사성을 발현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서사학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술 작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서사성을 발현시킨다라는 것. 아까 제가 요 전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질이 향유의 질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다음 장,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대할 때, 이 다음이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이 저기서 죽나? 혹시 쟤가 범인 아니야? A와 B가 사귈 것 같은데? 아, 쟤가, 쟤를 만나면 안 돼. 여기 이 장면에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다음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를 끊임없이 예측하면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사의 질이에요. 향유자가 느끼는. 근데 그것을 계속 발생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결절점과 핵심 결절점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구성할 때 최소 서사의 성립 조건이 있는데, 제가 철수가 죽었다, 영희가 죽었다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철수가 죽었다는 사건이에요. 사건이란 것은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철수가 살았을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철수가 죽었어요. 철수가 죽었다는 선언적인 진술 안에 벌써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영희가 죽었다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은 서사로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 두 문장 사이에 그 슬픔에라는 말만 넣어봤어요. 철수가 죽었다, 그 슬픔에 영희가 죽었다. 그러면 시간의 선후가 발생합니다. 철수가 죽은 게 먼저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성립하죠. 철수가 죽은 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 그 슬픔에라는 말만 넣었어도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몰입감을 벌써 느꼈어요. 그 앞에 그냥 던져진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마주 대했을 때보다 철수가 죽었다, 그 슬픔에 영희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맥락에 대한 범맥락적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사가 성립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사건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더 그냥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자면 그것이 원인과 결과 형태로 최소한 암시되거나 간접적으로도 드러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 형태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 서사예술, 역시 서사예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큰 조형예술을 할 때, 물론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라고 했을 때에는, 또는 추상적인 어떤 미디어 아트들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런 서사성을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느끼도록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상대방을 몰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서사성을 배제한 작업들을 해왔던,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던져주거나 충격을 던져주는 방식으로만 예술을 해왔던 그 과거보다 다른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섯째, 인간이 매혹되는 가장 보편적인 스토리 유형은 성장과 모험이에요. 여러분이 참고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K-POP을 이끌고 있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아이돌 그룹 중에 BTS가 있죠. 근데 BTS는 BTS가 만든 뮤직비디오나 BTS가 만든 음악을 통시적으로 과거부터 쭉 거슬러 올라와 보면 그들 안에 캐릭터화되어 있는 그들 안에 어떤 일정한 성장담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의 상징성들도 그런 어떤 해석 게임 안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런 성장의 스토리를 내가 함께 즐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많은 아미들이 그 주변에 있죠. 이거는 근데 그 텍스트 안, 그러니까 음악과 뮤직비디오 안에만 성장의 이야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TS 멤버들의 텍스트 바깥에서의 일상적인 정보들도 일정한 성장담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아주 대형 제작사가, 소속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상대적으로 무명에 가까운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지금의 상황에 이르는 이 과정이 일종의 성장 스토리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장 스토리에 어느 정도 올라타 있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아까 오디세우스 이야기,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그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가져왔었는데,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내를 만나러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 과정은 일종의 모험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과 모험을 어떻게 착종시킬 것인가, 또는 성장담 또는 모험담으로서의 어떤 가능성들을 어떻게 내 작품 안에 투영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보편적인 어떤 작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어떤 재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마지막 결혼 페이지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저기 폴킹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토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한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식이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도식을 이 폴킹온은 말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전유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악할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옛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기억이고, 현재는 현재의 직관이고, 미래는 현재의 예측이에요. 현재라고 부르는 이 순간에는 세 가지 시간겹이 함께 흐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미래를 알수 없고, 나는 과거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인간은 나약해서 시간을 장악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면은 우리는 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시간성과 대화하고 있다라고도 느껴져요. 사실 근데 스토리라는 것은 하나의 닫힌 이야기의 시간 시작과 끝을 장악하고 있는 끝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외부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장악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거기에 비추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경험, 의미, 어떤 예술적인 심미성,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스토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디지털이라는 이 문화가 새로운 어떤 문명의 전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서 잠시 잠깐 지금 이 온라인에 몸을 담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내가 해왔던 관습을 그냥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어떤 그 창구가 열렸고 이게 본질적인 형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승범 교수님의 온라인 예술 콘텐츠 기획 제작 강의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이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듣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토리텔링 기법이 필요할까요? 오프라인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사실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냐, 어떤 이야기가 더 가치가 있는 이야기냐, 이런 문제랑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아키타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래 살아남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와 신데렐라 이야기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아시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어머니가 죽죠. 근데 아버지가 후처를 들이죠. 근데 거기에 그 자매가 생기죠. 어떤 결핍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구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핍과 장애와,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극복이 있어요. 근데 이 모티프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저기 전북의 그 최만춘 씨 이야기거든요. 이 콩쥐팥쥐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와 저기 유럽에서 발원한 그 이야기, 뭐이 조상들이 만나서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비슷하냐. 뭐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야기가 퍼졌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인간이 아까 말했듯이 보편적인 선악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향,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키타입에 근접한 그것을 이용한 어떤 예술들을 하는 것, 이것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이야기가 가진 가치, 이게 스토리 밸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겨냥해서 활동을 하시면은 그 어떤 시류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예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유튜브 콘텐츠가 온라인 예술 작품의 경쟁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온라인 예술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그 우리가 뭐 오페라를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오페라를 보러 가는 과정까지 우리는 이미 오페라의 향유자로서 준비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객석에 들어가서 그 오페라를 보죠. 근데 온라인 공간이란 것은 그냥 나의 일상의 영역과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예술 향유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거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술이 일상에 내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실 때 이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처한 환경, 그들의 욕구, 그들의 어떤 감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착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료의 예술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튜브면 유튜브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동영상 플랫폼들이 있죠. 그런 플랫폼들의 어떤 특성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그것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한 착안을 하지 않으면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뒤처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되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우리 안송범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